네, 안녕하십니까. 튜토리 영어 연구소의 튜토리 선생님입니다. 예비고 3 겨울방학의 이제 여섯 번째 시간이죠. 여섯 번째 시간에 이제 고3 모의고사 지문 이렇게 400개라고 적어놨습니다. 사실 이제 애들이 이제 영어 1등급이 될때 표준 공부량이 좀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되게 이제 보편적으로 고3 모의고사 지문 200개 정도를 하면은 1등급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편적인 거는 보편적인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배로 잡습니다. 그래서 고3 모의고사 지문 400개를 학습하면 1등급이 된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400개를 갖다가 학습한다는 의미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학습은 그냥 문제 풀고 답 맞추는 게 아니라 보게 되면 이제 구문 분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맥 파악도 하셔야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한 지문당 이렇게 심도 있게 400개 정도를 해주시게 되면은 1등급이 될수 있는 해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양을 갖다가 목표로 정해놓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공부가 좀 나름 재밌습니다. 그래서 영어 1등급 목표로 고3 모의고사 지문 400개 정도는 보겠다는 생각을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과 덧붙여서 여러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는 1등급 맞을 때 땡그러니 절대평가니까 90점 깐땅깐땅 하면 좀 그렇잖아요. 좀 여유 있게 가야겠죠? 여유 있게 90점보다 한 3, 4점 맞아야지 1등급 좀 안정적이잖아요. 그거를 꼭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됩니다. 이때 이제 학생들이 소홀히 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소홀히 하는 게 이제 듣기 표현을 조금 많이 무시합니다. 듣기 표현 무시하고 영어 지문 같은 거 공부할 때 거기서 나와 있는 표현도 좀 굉장히 많이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생님이 지금 표현이라고 달고 지냈는데, 특히 이제 듣기 표현 같은 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듣기에 나왔을 때 단어가 아는 거다. 그러면 무시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 뜻을 모르는 게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쉽다 그래도 그런 거 그냥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듣기 지문을 보면서 모르는 표현 같은 경우, 잘 감이 오지 않는 표현 있죠? 그런 것들은 별도로 정리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긴 하지만, 고3 영어 프로토콜이라는 책에 그 방법들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거기 사실은 이제 고3 같은 경우에는 꼭 봤으면 좋겠어요. 필독서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 네이버에서도 있고 그리고 인터넷 교보에서도 판매하고 있고 또 저의 개인 서점인 튜토리 북스토어에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검색하셔가지고 지금 예비 고3이면은 꼭 한번 필독하기 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잠시 좀 여기 관련된 내용을 지금 찾아놨는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고3 모의고사 지문 400개 학습하면 1등급이라는 얘기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제 책이에요. 책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좀 크게 확대해서 지금 보고 있죠. 이게 이제 애들 보면은 모의고사를 풀때 대충 찍는데 이때 예전에 굉장히 공부를 잘했던 놈이 있는데 서울대 진학한 놈이죠. 이 친구는 오면은 질문을 갖다가 엄청 많이 해요. 한 2시간 물어보거나 좀 힘들었죠. 힘들었죠. 대답해주다 보면 힘들죠. 근데 이제 다 틀렸냐라고 물어보면은 장난삼아 얘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다 맞았대요. 짜증나는 놈이죠. 다 맞았는데 와서 막 질문을 해대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네. 그래서 이제 문제 풀 때는 70% 정도의 확신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70% 정도의 확신밖에 없었다는 그 사실을 갖다가 질문을 통해서 다음번에 유사 상황이 터졌을 때 100%, 120% 확신을 갖겠다는 태도로 공부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태도가 있는 애들은 1등급 그 이상의 학생이 됩니다. 근데 꼭 이렇게 3등급 학생만 되더라도 마음속에 좀 자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이 정도면 돼.
뭐이 정도면 할수 있어. 조금만 하면 수직 상승할 거야. 뭐 이딴 소리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그 정리라는 게이 친구들은 없어요. 정리를 절대 하지 않죠. 그래서 이 모의고사 지문 400개라는 것은 자신이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 실전 모의고사 1회분을 A4 용지 하나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A4 용지 정리법. 굉장히 단순해요. 제일 먼저 뭐 정리하냐? 단어 정리하면 됩니다. 그죠? 단어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는 각 문제당 왜 틀렸나를 분석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A4 용지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 가지고 그 모의고사하고 같이 결합해 가지고 철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언제 보냐면은 이 내용을 갖다가 정리한 내용을 여름방학 때 봅니다. 여름방학 때 복습할 때 봅니다. 여름방학 때는 새로운 걸 본다기보다는 모의고사를 자기가 해놓고 나서 정리하는 걸 갖다가 해놓은 걸 여름방학 때 복습하면 됩니다. 그때 되면은 참잘 들어옵니다. 단어도 훨씬 잘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봐주는 게 좋죠. 그죠? 1회를 보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뭐 요새 구하기 되게 쉽잖아요. 사이트도 많고. 그리고 또 그냥 한 군데 모아서 구하시고 싶으면은 제 개인 블로그 있어요. 블로그.tutory.com에 거기 모의고사 파트가 있으니까 거기서 다운받으셔도 되고, 또제 홈페이지가 튜토리닷컴인데 거기서 다운받으셔도 되고, 그리고 듣기 평가 파일 같은 경우는 여기다 다 올려놨으니까 이 사이트를 그냥 이용하시면 됩니다. 뭐 접근 제한 없이 해놨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그 현재 1등급이 안 되는 친구들은 그 고등학교 고3 모의고사 지문 400개를 목표로 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1등급이 됩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고3 들어가기 전에 항상 고3 영어 프로토콜이란 책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좀 보고 가볍게 정리를 어떻게 한다? 단어 정리 다 하고 각 문제당 왜 틀렸나? 이거 갖다가 이제 여름방학 때다 모아놨다가 여름방학 때꼭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6번째 강의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